그려 며느리 그냥 생전 안 깔끔해요. 그지 딸이니까 깔끔해지지.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지는 기요. 하여튼 고마워요.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박수 많이 치셔. 손바닥을 많이 뚫어지면 많이 치시면 건강이 좋아진대요. 건강은 뭐야? 가정의 행복, 가정의 행복.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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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야. 노래 하나 더. 그래 우리 엄마, 우리 엄마를 위해서 청춘을 돌려놓고 이가 나가자. 청춘을 한번 돌려드리자. 우리 언니, 예? 건강을 되찾아 드릴게. 예, 그리고 많이 웃으셔.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요즘 그러고 마스크 잘 쓰시고 감기 조심하셔. 환절기 때 감기 걸리면 큰일 나. 요즘은 다 감기 걸리면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독감, 감기 이랬는데 요즘은 다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심해야 돼. 알았죠? 예, 그래도 한번 아팠다가 나서면 또 면역력이 생겨서 또 안 아프진디야. 괜찮아. 어쨌든 뭐 독감도 1년에 한 번씩은 알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주사 한 대씩 맞고 하여튼 그냥 건강하게 사시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음악 주세요. 큐!
있는 거 아니겠어? 인생은 그런 거 아니오? 엄마 그렇지? 예, 사모복 엄마를 위해서 하나 올려드릴게. 사모복 단장님, 예? 디슈? 거기 들어 있는 거요? 있어요? 응? 아니 뭐 어머니 그냥 눌러주세요, 어머니. 없어요. 예, 남 이슈? 없어요. 없이요? 아유, 그럼 남진의 어머님 해가지고 세 번만 올려, 두 번만 올려줘요 그냥. 모감지 키가 높아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갔어? 뭐로 가? 볼 거 없어 거기. 거기 가다 바닷가밖에 없어. 저거 이따 저녁에는 낙조. 낙조가 있어, 낙조. 아주 깊게 맥혀.
여기서 또 해가 딱 뜨잖아. 저번에 우리 거기 오봉산에서 해 뜨는 날 그때 했지. 야, 그래도 이제 멋있대. 하여튼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지 말아야 돼. 저는 사람의 오복 중에 첫 번째 건강이라고 봐요. 건강. 건강 가정의 행복이라겠죠? 두 번째는 마음이 편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내 주위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야 돼. 그래야 먹고 사는겨. 예? 네 번째는 돈과 명예가 알아서 달라 붙어. 다섯 번째는 이 세상, 저 세상 재밌게 살고 너에게도 봉사도 하다가 저 하늘에서 오라는 날이 되면 잠자다가 그냥 꽥! 고가를 이게 복인디. 엄마들은 이 숫자 이제 만디야. 998834! 99세까지 발발하게 산 사람 3일만 둔다 있다 하는 거야. 아셨죠? 네. 자, 음악 주세요, 어머니. 남진의 어머니. 남진을 찾아요. 예, 이슈, 이슈. 남진의 어머니. 그렇지, 그렇지, 그거예요. 건강하시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 올해 몇?
내 탕에 몇 반이셔? 90? 90?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이고 박수를 잘 치시네. 우리 엄마도 이제 올해 88인데 88이 8땡이요. 근데 박수 잘 쳐. 그리고 경도 나가면 이렇게 집에 오는 게 이렇게 가까운데 뺑 돌아와. 학교를 그 저기 대천 중에 여자 중에 뺑 돌아와. 왜? 운동을 나. 쬐끄만 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오면서 아이고 참 힘들어져. 그리고 차도 생기면 그 태어난다 해도 안 탄디야. 차 안 탄디야. 그냥 걸어간디야. 그러니까 한번 쓰러졌다 일어난 게 오래 사시네. 너무 좋아. 아이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 나이 연태가 드시면 갑자기 그 이상해져 건강도. 그러니까 건강 잘 지켜야 돼. 아셨죠? 예. 네. 자 음악 주세요. 큐!
그럼 이런 얘기 저런 데를 막 불러주는 거지 뭐 인생은 뭐 그냥 에? 즐겁게 사는 것이 좋다고 뭐 어? 하여튼 뭐 이왕이면 웃으면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근심 걱정 해봤자 다 소용없는 것이고 사람 뭐 어? 그렇게 그렇게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저기 딴따라 있어 딴따라 네 딴 이거 저 보고 계시지도 모르겠다. 네. 전주의 그 에? 그분 그 닉네임 뭐예요? 몰라? 어. 아. 딴따라 좋아. 장불제니. 예? 장불제니? 누구? 장불제니? 예? 아, 그냥 대충 있다 그래. 전주요. 어. 뭐, 와서 이제 구경 오면 좋고, 안 오면 어쩌 좋고, 뭐, 바쁜 거, 안 바쁜 거, 그냥 사람들 있고. 그죠? 예. 양동이 팬 있어. 양동이 팬. 그죠? 어, 전주에서 오시는 분. 딴따라! 그거 저 송혜 선생님 노래예요. 예. 두 번만 올려줘. 내가 원래 목감기가 길어. 딴따라. 예약 돼 있는 거 예약 돼 있는 걸로 줘. 딴따라 하고 어 그거 끝나면 이제 어 그 와. 그 다음에 어디 아는 거 있어. 반. 어, 이런 거 좋아하려나 보는 건데. 예? 반. 와. 어, 그리고 이제 화려한 싱글. 그 티어스. 어, 나도 티어스 할 수 있어. 자, 아니 우리 저기 윤빛나 씨한테 배운 거예요. 그거. 자, 신나게. 그러고 밖에서 저 돌아다니지 마. 얼른 숨어요. 아유, 저 바람 좀 저거 좀 해요. 어, 막어. 어, 이거 막어 이거. 저 예? 막어 이거 좀 이거. 이게 자, 쳐야 돼. 이거 좀 한번 빛나 씨 빨리 와서. 어? 할머니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 어머니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네. 어 그거 누른가요? 엄마 보여? 엄마 보이셔? 나 보여? 엄마 사랑해. 어 아이 자 엄마 주면서 한번 신나게 가봐. 따라. 좋다 산악기 좋다
시간이 없잖아. 그래 짧게. 어? 화려한 싱글이 원키에서 세 번 내리면 돼. 그냥 원키에서. 여자 누르지 말고 남자 누르지 말고. 어? 아까 늦었어. 늦었어. 아니 이제 키가 좀 낮았다. 예. 그래 원키에서 세 번만 내리면 키가 딱 맞아. 아니요. 화려한 싱글이 하지 말고 티어스 어때? 티어스. 티어스. 티어스 한번 넣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맛있는 그 역시 그 건강 보조식품이에요. 미국에는 비아그라, 우리나라는 엿 먹으라. 확실히요? 그럼요. 제가 이 팍팍팍 기름지 소리도 나고. 자 노래 갑니다. 큐! 데이비드. 아이고 야 펜을 너무 높게 잡았나? 어? 고마워요. 야 우리 형님들이 이렇게 춤출 힘이 나니까 좋네. 형님이 좋지 뭐 아버지가 좋겠어 그죠? 가 뭐 이왕이면 아버지 소리보다 형님 소리가 좋은겨. 가는겨? 어디서 왔죠? 안 간대야? 너 줘야 가지. 엿 줬어 아까 니가 드렸어. 아 엿 돈 내고 샀어. 여기 있는 걸로 준겨? 이거 아까 누가 먹었던 건지? 대걸요? 그래요. 아이고. 그럼 와! 우리 한번 신나게 한번 떠드리자. 나만의 공간이 사장님도 나와. 한번 신나게 한번 떠드리자. 돈 줘야 나가지. 돈 줘야 나가지. 어? 돈 줘야 나가지. 돈을 줘? 그럼. 아니 공부장 가서 돈 주고 허용겨? 돈 받고 허용겨? 놀러댕긴데. 그러니까. 올 때는 돈을 준비하고 입장료 가겠죠. 그리고 입장료는 엿을 사줬으니까 괜찮은 게. 예, 넘드는 데 입장료 엿을 안 드시니까 이런 걸 주는 거고. 뭐 남은 건 뭐예요? 죽을 때 싸게 먹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쓰고 죽을 때 쓸 때가 또 기분이 좋잖아. 돈 벌어서 때 희망을 느끼고 딱 돈을 쓸 때 엔돌핀이 팍팍 쏜대. 엔돌핀이 뭐예요? 건강이. 건강은 뭐예요? 가정이 뭐예요? 힘. 힘이요. 체력은 동력, 동력은 정력, 정력은 능력, 능력은 괴야, 괴력은 과정의 행복, 과정의 행복이 뭐야? 힘. 역시 뭐 컨디션 좋네. 땡큐. 그렇지, 땡큐. 자, 그러면 한번 해. 저 우리 저기요, 거저 매니저님, 거저기 또 거 둘이 다 올라. 난탈 배우는 분. 올라봐. 이럴 때 배우는 거야 한 번씩. 현장에서 실습을 해야지. 실습을 해야 느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말고. 예, 요거 하나 한 사람 치고, 요거 두 사람 치고. 자, 한 사람 치고, 요거 여기 또 있어. 어디 갔어? 아말로. 팔 아파서. 그러면 셋이 야 이걸로. 아니 지나갈 때 쳐. 아무데나 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자 한번 쳐봐요. 어, 예. 기본만 배웠구만. 이거는 이제 난타복이요. 난타복. 우리는 가락복. 덩그러덩그러덩그러덩그러덩그러 이게 가락복이 있어. 예. 그렇지. 가락복이 있고 난타복이 있어. 난타복은 그냥 이렇게. 있잖아 우리 저거 난타. 그 뭘 할 때 얘기를 해줘. 난타 광대 할까? 광대 오늘은 또 실습생들이 많이 왔네. 여기 김부경 씨 가수. 요즘은 가수들도 요걸 쳐야 금방 유명해져. 박서진이 같은 사람들 그렇죠? 예, 제가 그럼 노래 불러면서 할까? 그러면 그냥 원곡 있지. 불러서 할까? 빨리 해요. 난타 찍었어? 난타를 위해 그러면.
시간 없어. 빨리빨리. 아, 뭘 시간이 없어. 뭘. 시간. 방금부터 타봐시오. 예. 오케이. 물 나가? 예. 물 뿌라? 오케이. 여기 생각이 없어. 여기는 넓어가지고. 어. 바다 뭐 구경을 그 물하고 그거 저 모래사장밖에 없는데 어. 물 많이 나가실 때는 개불도 잡혀요. 여기가. 어, 개불. 어. 개불. 어 조개도 있고. 그리고 여기 어 저격이 힘들면 얘기만이요. 내가 여기서 어 우리 이제 잡아주는 분이 계셔. 조개 진짜 맛있어. 살조개 코끼리 조개 어 그거 딱 볶아 먹으면 진짜 둘이 먹다 하나도 몰라요. 영어로는 뭔지 아시오? 툼만 짝짝 밤에 볶아다가 이거 그걸 많이 드셔야 돼. 아셨죠? 자 우리 서울에서 오셔서 서울에서 오신 것 같아. 어디서 오셨죠? 아 제주도. 제주도? 오케이. 제주도 어디? 어디? 서귀포. 서귀포? 오케이. 서귀포 뭐 귤이 유명하잖아. 말은 뭐예요? 남원유배. 남원읍. 남원읍에 예, 장애인 차 운전하시는 택시 하시는 분이 내가 잘 아는 이윤석 씨라고 그 양반이 감귤농장 크게 해. 예, 그래서 내가 그리고 제주도에도 해요. 제주도 사랑시는 교통봉사대. 예, 거기에 이제 제주도에서도 어, 그 저 천혜양 아니 급혀. 아, 지금 하려고 그래. 뭘 급혀. 제주도 이제 시간 많이요 지금. 어, 제주도 엊그저께 바람 불어가지고 그냥 예, 다 무너지고 난리도 아니도 막 개장했슈. 어, 그래도 괜찮은 게 놀러 왔지 뭐. 그래. 비행기? 비행기, 야, 비행기 여기 저 그 군산항 타고 가면 돼. 군산에서. 아, 군산에 비행기야 즐거. 즐거요? 아, 큰 비행기 타야지. 그럼 어디서 타? 오, 광주. 광주? 오케이. 광주에서 오셨구먼. 예. 광주에서 오셨어. 아따 그랬구먼. 예, 광주 상도. 상도 프라자에 내가 거기에서 이제 벚꽃 축제 때 거기 다 했잖아요. 어, 옛날에. 그리고 마포 코너 때 내가 전문으로 했지. 자, 이거 놔뒀다가 또 잡으자. 자, 바쁘니까 빨리요. 예. 자, 바쁘. 자, 음악 주세요. 큐! 듣는 분들이 다그락다그락
따그락 따그락 소리 나면 안 돼. 아유 회장님. 사랑합니다 회장님. 아니 가만히 있어 왜 그래요. 사랑합니다 회장님. 이게 사랑이지. 어떤 사람 이렇게 하더라고. 예, 없어. 사랑이지 그지? 아니 한번 더 하자. 그러면 한번 더. 아니 뭘 그렇게 줬어. 이런 거 안 줘서 찾는다. 야. 아니 야 남자 더 세. 한번 더 가. 그러봐! 챔피언에 이거! 뭐 있어? 챔피언이야! 뭐 있어? 어! 장구 칠 줄 아나? 못 쳐? 그럼 왜? 부군! 부군! 왜 갔어? 아이고! 그 사람한테 생각해라! 어느 정도 갔어? 그렇지! 그렇지! 누군 죽고 누군 안 주면 안 되지! 그럼! 아이고! 내가 부군 한번 칠게! 너무 빨라! 너무 빨리! 에 빨리 치지도 못하면 빨리! 아 비단씨가 빨리 치지도 못해요! 요 숫자를 찾아봤네! 이게 안 따라가면 빨리 흔들어가요! 이게 박자가 딱딱 맞아야 세 개! 박자가 딱딱 맞아야 좋은 것이지 빨리만 한다고 좋은 건 뭐가 흔들어가고 치지 내려와봐 얼마나 열받아 그거 안 그래요? 살살 그렇게 연습 하고 와. 그렇지 알았지. 엉터리 놓지 말고. 그렇지 알았어. 아이고 네. 아이고 형님 감사해요. 인물을 알아본다고 역시 틀리네. 딱 끝나니까 이런 것도 하나씩 주시고 금방 말피도 알아듣고 역시 사업을 하시면 크게 오실 분이에요 저런 분들이. 예 성공하실 분들이고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보 북을 뭐니? 뭐니? 저거 저거 아니 안강목도. 그러면 율빈아 씨가 한번 쳐. 율빈아 씨 이리 와 이리. 여기 이리 와. 너비 거 갖다 치지 말고. 야 율빈아 씨 쬐끄만한 게 앞에서 쳐도 돼. 괜찮아. 앞에서 쳐. 이걸 또 하려고? 돌려 이거 놓고. 아니. 쳐봐요. 아니 치는 거 하나 줘. 아 이거네 뭐 그거 치면 에? 나도 쳐야지 그러면 나 형님도요? 이거 쳐야지 나도. 아니 좀 이따 한번 해드릴게. 그래요 이따. 근데 오늘은 저 실수도 하고 안 한 게 별로 없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늘은 저 진짜 실수 날이네 보니까. 아 소리 좋죠? 네. 이거 금산에 있는 절에만 납품하는 그 이게 북이에요. 근데 금산에 아리랑 북악사라고 거기서 특별히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형님이 전문인데 금산 인삼수제 가면 앞에 들어갈 때 쿵 한번 치고 가죠. 북한 거 그 신문고 그게 바로 그분이 만든 거예요. 야 진짜 북도 잘 만들어야 돼 이거. 그래 소리가 좋아. 소리가 한번 봐봐요. 좋잖아.
잘했어. 잘했어요. 어, 머리가 왜 미친년 머리 됐어. 아휴, 힘들어 부터갔네 이제. 옛날에 이렇게 다해도 그냥 먹고 살았을 때 지금은 이제 쳐다보는 게 어떻게 자기들 못 놀게 하고 후딱 가버려. 아이고. 아, 가도 돼. 뭐? 옷? 그렇지, 옷을 가져가야지. 그렇지. 조기 잡으러 가요? 어, 오셨지? 그럼 조개 잡으러 가요? 조개 있어? 개불 있어, 개불. 나도 어제 가서 개불 한 마리 잡고 왔네. 자, 제가 마지막 노래 하나 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비단이 품바. 비단이 품바니 나오실 차례입니다. 아유, 고맘소라는 노래가 있어. 거기에 해놨어요. 어, 시종상계 고맙소. 아유, 고맙습니다. 어, 혹시 엿 드신 분? 젤리 드신 분? 다 드셨네. 그러면 우리 보령의 머드 화장품이 있어. 머드 화장품. 이건 진짜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이 얼굴이 이뻐집니다. 진짜로 좋아. 머드 화장품 중에 머드 숍이라고 머드 화장비누요. 비누. 비누인데 진짜 여러분 피부에 좋다 이거. 이런 거 하나 어디 가서 하나 빠졌네? 누가 어디 갔어? 원래 다섯 개예요. 예, 봐봐 이제 칠거 구경 뭐 사랑이게 홀라 도망가잖아. 에이, 이거는 안 사도 괜찮아. 이건 그냥 선전용이야, 선전용. 아, 일로 줘보세요. 어, 다섯 개 주는 걸 줘야지. 예, 이게 바로 모드숍이라고 우리 저 보령 해양 모드박람회 하죠? 요번에 합니다. 2022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상장 31일간 보령 대천 해수욕장에서 어 거기서 또 멋있는 보령 해양 모드 박람회가 이루어지는데 거기 홍보대사가 제가 위촉이 됐어요. 12월 18일 날 바로 예 양성조 도지사님과 우리 김동일 시장님 함께 저한테 위촉장을 줘서 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또 그리고 어 이 어 모드 화장품 홍보대사예요. 예 그리고 이 모드 화장품 요거만 써도 돼. 비누 진짜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뭐냐? 어? 갖다 줘? 누구 오라고? 아 그래. 이거는 그냥 천연 미네랄 어 미네랄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피부 노화 방지도 배불제배 진짜 좋아. 그리고 천연약 천연색소 어 아주 기계 밑에 한번 써보시면 어 그리고 식물성 베이비 예, 식물성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피부 노화 방지에 좋으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비누만 써도 행복해집니다. 여기 저 비단이 품바님 네. 저기 네. 저기 가보시오. 네. 제가 고맙소 하나 올려드릴 때 혹시 필요하신 분들 12,000원입니다. 12,000원. 예, 화장비누가 12,000원. 이게 또 보령시에서 만드는 겁니다. 보령시에서. 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에서 어, 재료를 갖고 와서 예, 바로 우리 보령 저 주포 농공단지 거기에 공장이 있습니다. 보령 모두 화장품. 12,000원에 한번 올려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만 사랑해 주십시오. 음악 주십시오. 가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세상을 잘 모르는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디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우리 연민이 핑클럽 화이팅! 음성약체 향기나 마스코트 아모레! 예, 그리고 김보경 가수님, 예, 그리고 윤빛나 씨, 예, 방랑객 TV님, 예, 우리 서양강 예, 나그네, 그리고 닐비 TV, 양재기 TV,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해주시는, 우리 나라리 닐리 팬클럽 회원 여러분, 회장님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지 말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예, 비단이 풍부한 또 팬님도 오셨네. 예, 청솔님 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회장님. 청솔이 누구야? 회장님. 회장님이요? 네, 아니 여기 회장님. 어디 있어? 아 우리 이제 행복한 우리 회장님 행복한 사람. 들꽃 향기. 예? 들꽃 향기. 들꽃 향기. 들꽃 향기.